제목이 사랑과 빛의 갑옷.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과 빛의 갑옷 두 단락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가운데서 누가 진정 성공적인 인생이고 승리한 삶일까? 하나님 보실 때에 큰 자가 돼야 돼. 누구나 다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더 높이 되고 잘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많이 가지고 그러면 대단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가 돼야 진짜 큰 자가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지키는 자, 큰 자고 말씀의 계명을 행하는 자, 가르친 자가 큰 자지만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자다. 하나님 볼 때는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큰 자다. 예.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큰 자예요. 그 사람이 잘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그걸 우리는 예모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잖아요. 중심이 누가 큰 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 이게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정확한 가치관이 바꾸지 않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고 방황해요. 진짜 큰 자는 뭘까? 유명한 사람이 큰 자일까? 아니에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 봅니다. 겉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 보는데 누가 큰 자냐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큰 자가 돼야지. 이 땅이 아무리 이름 날리고 유명세를 탔다더라도 천국에 저기 작은 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볼품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볼 때 너는 큰 자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 큰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자가 돼야죠. 자, 그러면 사랑, 결국 사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 많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자, 계명이 새 계명이다. 새 계명. 내가 내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뭐라 간가? 자, 구약의 모든 그 계명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새 계명, 지금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그대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시켰는데 뭘 완성했어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율법은 잘잘못을 얘기해요. 지적해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왜 잘못했냐고, 왜 넘어졌냐고 얘기해서 이거 해답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변화는 시키지 못해요.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그 사람한테 막 책망하고 따지고 그래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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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고 계속 논리적인 얘기하면 알아요. 머리로. 근데 가슴은 상처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키도 못하고 넘어지고 죄인인데 죄 때문에 멸망 갖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주님이 그 모든 모습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복음으로 인도한 몽학 선생이죠. 율법을 주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잘못한지도 몰라. 잘못을 지적해주고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말씀 못 지키구나 깨달은 사람이 항복할 때
십자가 피가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줬다는 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왜 사랑했을까? 왜 선택했을까? 왜 나를 구원시켰을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들고 생각이 되면, 야, 내 행위로는 나는 분명히 죄로 지옥과에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주님이 지옥의 아픔의 고통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고 나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뭉클한 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서 충성해야지. 헌신?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려서 주님 사랑한 것이 헌신이고 섬긴 헌신인데 이게 내 가슴에 우러나야지 사랑이.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내가 뭐가 내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뭉클한 마음 때문에 내 중심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다가 때로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나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고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사업은 더 엉망이 되고 가정은 더 복잡해지고 자녀 문제는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갈되고 상처되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그리고 나중에는 하기 싫어요. 의욕이 상실되고 억지로 버티다 버티다 나중에는 꺾어지고 쓰러져요.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한때 나는 정말 사랑하고 은혜 받았는데 뭔 일이 안 되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이에요. 뭐 잘 되고 형통하고 풍족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이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쳐버리고 쓰러져버리죠. 헌신하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저희 많이 해요. 그때 왔을 때는 연초에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꼬이고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상처받고 누가 엉뚱한 얘기 뭐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니까 힘들고 은혜는 떨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설교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영적인 힘이 고갈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시험이 딱 들어. 시험 들고 1년, 2년 견디다 견디다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헌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머리는 알아. 내 가슴 안 되는 어떻게 하라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뭐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또 참석하고 많이 분주해서요. 이것저것 한다더라도 오늘 헌신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막 분주해 딴 생각 없어요. 이 시간 말했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다니까요. 왜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사실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일 많이 맡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은혜 못 받아버리면 고갈되면 얼마 못 가요. 싫어하기 싫어. 그래서 뚝 떨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은혜가 생명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통해 사람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헌신의 기본이 어디서 있을까라는 거예요. 복 받아서 할까? 형통해서 할까? 그건 복이 떠날 수도 있는데 이건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화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일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람 때문에 그 내가 나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걸 깨달으면요.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관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기 싫다니까요. 기초가 그물도 기초가 중요해. 기초는 내가 죄인이고 원수일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내 인생 내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정도 다 주님 거예요. 먹다. 모든 것이 떠물어 사는 인생이에요. 그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이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그 피로 사랑받아서 용서받은 사람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통해서 제자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자 뭐 다 제자 아니에요? 너 12 제자, 70 제자, 제자란 말 붙였고 그 다음 120 문도, 500의 형제, 그리고 무리, 원을 그려보면 70명까지 제자라고 했어요. 다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급이 있어요.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면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따를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십자가 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남편의 십자가, 교회 십자가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십자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싶어요. 나 좀 편하고 싶어요. 그럼 주님 따른 거예요, 그게? 십자가 벗어버리고 나 좀 편할 때, 쉴 때 없을까? 물론 지치니까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급은 그까지 되면 제자. 그러면 벗어버리면 제자는 아니에요. 남편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이혼해버려. 그러면 제자는 아니죠. 그걸 짊어져야 될 건데 누가 짐이 좋겠어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너 사랑이 생명이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요. 자, 성경 그대로 요한일서 3장 14절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자, 여기 사망의 지옥에서 생명이 천국으로 들어갔대.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진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결부되지 않아, 분리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은 것은 사망의 지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자, 미움이 살인이에요. 여러분, 미워서 결국 살인까지 되잖아요. 참 순하게 생긴 사람, 천지 남만 사람, 한순간 살인해요. 순간이에요, 살인.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뭐냐면 사랑하면 사망의 지옥의 어둠의 이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생명. 여러분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인데 빛의 나라는 천국이고 언어도 빛의 언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언어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그 어둠의 언어 딱 갈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미움이 있다는 것은 어둠의 영 마귀에 속해 있고 지금도 연계를 보면 여기에 보면 내 마음에서 천사가 빛이 오기도 하고 마귀가 오기도 하고 내 마음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요. 공간은 얘기했지만 영의 공간은 천국과 지옥이 바로 와요. 바로 내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바로 와서 나를 잡아올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 천사가 올 것이고 날마다 두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나라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국 여기서 결정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 그가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 알고 형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자, 주님이 나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형제로서 우리가 목숨 것이 마땅하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안 하고 싶으면 내 마음이요. 아니라니까요. 마땅히 해야 된대요. 우리는 떠물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 내 마음이요. 아니에요. 제자급으로 산다면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하대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국밥하고 더할 마음 받아들면 하나님의 사랑 어찌 그 속에 가고 오냐. 자, 재물이 있는데
더하지 말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이 돈, 괴물은요, 내 피와 땀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돈은 안 좋아하는데 헌금은 좋아한다. 헌금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 시간, 내 삶, 내 생명을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래서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통해서 보지요. 이웃을 구제를 해준다? 내가 그것이 내 생명 주는 거예요. 어? 선물 준다? 내 시간, 내 삶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말과 이름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로 사랑해,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가짜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내가 사랑한다 말했어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같이 동생 동락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비로 죽어주심으로 사랑 확증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인 우리가 원수에 된 상태에서 말없이 죽어 이천이 우리를 죽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바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은 나한테 다른 사람 위에 누가 사랑 못하겠어요.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이라 하거든요. 나를 죄를 짓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권한을 주고 아프고 찌르고 비난하고 말도 아닌 소리 갖고 나를 짓밟고 그랬을 때에 사랑할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 진짜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에서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누가 나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그분이 성령 오셔갖고 내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될 때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내가 화내고 성질내고 혈기냈을 때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탄식만 하고 싫으면 떠나가버리는데 떠나가도 못해. 그분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남하고 싸우고 온 것도 그 지키고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게 사랑이거든요. 주님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변화됐고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여기까지 오셨지. 우리가 세신자나가 얼마나 키우기 어렵습니까? 그건 내가 했던 과정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잘못이 많았습니까? 많은 주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그냥 참고 기다린 거더라고. 너무 몰라. 너무 모른다. 세상이 너무 모른다. 힘들죠? 그래서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인간의 힘으로 될까?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오직 성령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의 절제인데 여기서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맺어지면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따라와요. 문제는 한마디로 성령이 사랑을 주는 거고 성령 충만한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 사람이 배운 거 없고 잘난 거 없고 똑똑한 거 없어도 그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있고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성길 수 있고 얼굴에 빛이 나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행동이나 눈빛이나 말 한마다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사랑해요.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냥 부엌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이런 사람은 한 사람들 계속 목요일에 계속 바보지요. 묻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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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나오지 계속 교회 살면서 일을 해. 주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여기까지 교회가 오기까지 수많은 그 헌신과 사랑의 눈물로 여기까지 이루어졌지 그냥 될 것 같아요? 예배 한번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밥 한번 지어서 밥 한 그릇 먹는 거 쉽게 돼요?
먹는 건 30분이지만 준비는 2시간, 3시간 해야 되잖아요. 뭐에 살 모두가 그래요. 내가 손 들어가지 않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무엇이 되냐고요. 다 모든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정말 사랑은 성령에서 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사랑만이 성령만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성령의 사랑이 그냥 오냐고요. 그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자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이겼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뭐를 쓰냐면 그 이름을 부인이라. 부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분일 체험이 없이는 고갈됩니다. 기름 같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 기도고 또 기도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분일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만나면서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건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와요. 절대 기도를 깊이 하지 않으면 한계가 와버리더라고요. 안 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상처받거든요. 아프거든요. 쓴뿌리가 오거든요. 주의 일이 얼마나 힘든데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월급도 받고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없어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 충성하는 거예요. 회사장은 월급 주니까 큰 소리 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을 헌금하게 만들고 충성 다 하게 말고 제가 큰 소리 다 쳐야 돼 또.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죄송하면 제가 직업적으로 힘든 거예요. 왜? 영적 권위로 말을 해야 되거든. 이 말 이해가 돼야지 근데.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겠다는 게 아니고 직업적으로 얼마나 먹기가 힘든 줄 아시냐고. 이해가 돼요? 내가 돈 주고 나눠주고 뭐 큰 소리 칠지. 근데 저는 큰 소리 쳐야 되거든요. 뭐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좀 조용조용하세요. 여러분요. 제가 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세례 요한은 이 독사자시더라. 그리고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큰 소리 못 쳐요. 회개 설교 못 합니다. 왜요? 은혜 받았는데 야단 맞았대. 나는 열이 나고 큰 소리 팍 올린대. 들은 사람은 꼭 내가 야단 맞은 것 같아요. 그래. 왜 야단 맞게 들었을까? 여러분 자녀들 열정에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잖아요. 고3만 되면요. 버르장 물고 그래서 부모가 벌벌 뜹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10% 20%가 중학교 진학에 다 머슴살이 일을 해요. 제가 시골에 가면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입고 얼마나 나를 부러운지 몰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고도 부모 효도해. 하바에 나왔고도 부러워합니다. 지금 현재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얼마나 해야 돼. 근데 고3 되면 부모가 꼼짝 못해. 그게 좋은 줄 아냐고요. 아니에요. 나는 좋은 기회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봐요. 내가 진짜 싹구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강대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구약의 선지자들 다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거든.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할례를 전하지 않았으면 바울의 핍박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절대 인정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 하잖아요. 미국 에드워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원칙대로다가 세례를 안 줘가지고. 근데 세계에서 에드워드를 최고 지키고 있어. 쫓겨난 목사가.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 자, 분열 체험을 해서 주님을 만나 그 사랑에 감사 감격을 그 사랑을 오늘도 목회자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한 자가 돼야 되고 그 사랑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의 일관이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의 일관이 성경 말씀이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은 검에 대해서 형과 혼과 관절과 고지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말씀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름이 몽창봉에서 들었는데 콱 눌러 짜버리면 그때는 아파도 그 다음에 시원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계속 아까전기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진통제 줘버려 진통제. 그러면 썩어요. 그 영혼이 죽어요. 절대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내가 분열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감사해서 내 문제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큰 소리 쳤는데 네가 혈기 내셨느냐 성령에 감동해서 뜨거운 눈물이 했느냐가 볼 거예요. 그건 주님이 분석하겠죠. 내 목소리 높이고 싶어 했느냐 아니면 가슴이 아파서 애쳤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제 그건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만이 내가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으로 외쳐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분열 체험을 하서 사랑의 사람을 바꿔줍니다. 지금 사랑 주제예요. 지금 나중에 형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 야, 야곱이 간사스럽네. 지가 살라고 아부했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분열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원수 같은 형이 사랑스럽게 보여졌다는 게 은혜예요. 변화된 거예요.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이스라엘 바꿔니까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은 정말 부서진 사람, 명예 사람은 형의 얼굴 본 적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소떼 양떼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떼 양떼 있는데 하루에 새끼 몇 개 못 먹어.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해서 주의 생명으로 산다면 사랑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주님과 대면해서 내가 변화해서 거룩함을 이뤄줬고 내적 상처가 쓴뿌리가 치유됐고 그 사랑이 울었고 감사했고 기뻤고 행복했다면 그게 영의 사람이고 그 우리 소원이 신앙생활 목표가 뭡니까? 겉사람 우편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10년 20년 믿어도 똑같이 산다면 뭡니까? 뭐냐고요? 무근암탉 얘기가 나와요. 새암탉 쪼아버립니다. 나도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처음에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같이 되어봐. 이게 존경이 되고 옛날에 한때 은혜 받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직분직전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뒷전에 가만히 앉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 어제의 은혜, 오늘 은혜가 또 날마다 받아야 은혜를 안 받았으니 무근함 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래 전통이 많은 교교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거룩함, 변화, 그런 사람이 휴거될 수 있을까요? 변화돼. 무엇이로 성냐 깨어 기도해서 영의 사람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당신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바울이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돌 맞고 매 맞고 수많은 고통 받았던 그 얘기 그걸로 끝. 부모가 자식한테 책망합니다. 매일 때면 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 너는 내 새끼야. 더 무슨 말을 해?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뱃속에서 열 달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낳고 키워서 얼마나 금방 키웁니까?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해서
먹이고 입히고 해서 키웠기 때문에 내 분신이에요. 내 분신. 한마디로 내 몸뚱아리예요. 어떤 어머니가 그럴 때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데 새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여자들은 그래요. 죽을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 고린도 교회에 일만 쓰였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의 복음은 나았다. 아비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 다른 사람은 나한테 사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 앞에 사도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나는 너희 앞에 사도 자격이 있어. 내가 복음은 나았어. 일만 스승 많이 가르쳐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심정 가진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부모가 새끼 사랑할까 남이 사랑해줄까? 절대 안 돼요. 절대. 복음은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냐고. 누가 큰 자냐고요. 예수님 어떤 사랑했을까?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 떠날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돼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끝까지 사랑, 그 사랑이 뭐였을까? 제대 발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사랑이 뭐냐고요? 발 씻어주는 거예요. 발 때묻었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다 알아요. 자잘못 다 알아요. 근데 그 해결은 못해줘요. 해결해 준 것이 십자가고 피고 사랑인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우리 성도끼리 서로 발을 씻어준 거예요. 발에 때 묻었다고 누가 그 말 못합니까? 눈물로 사랑으로 씻어줘야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사랑이 많은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을 섬기는 교회예요. 섬기는 교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만난 장소가 어디 있었느냐? 가는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런 습관인 줄 알고 다 엿보고 있다가 현장 덮쳐가지고 머리채 끌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는마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죽이라 하면 당신이 메시아일 것이고, 돌을 치라 하면 메시아일 것이고, 용서하라 간다 하면 당신 율법 안 지켰다 할 것이고, 이리, 저리 다 걸리게 돼 있는 게 저들이 딱 함정에 넣었어요. 꽉 함정. 현장에 잡혀온 여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제 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번 쳐봐. 죄 없으면 쳐봐. 돌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여인에게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정죄 죄인한테 다시는 가 죄를 벗지 말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써 살려주셨어요.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생명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뭐들로고 생명 영생 주기 하려므로 사랑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주면 살 맛이 나고 생명 있고 의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은 여자는 얼굴이 생기가 되고 발랄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봐. 아무리 해봐. 그 여자는 기가 죽어있고 숨이 죽어있어요. 완전히 애요. 그 가슴의 고통은 본인만 알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해결은 바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용서해 줘요. 오늘 사랑은 하나님 피의 사랑, 용서, 용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용서하면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없이 친히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서로 발을 씻으라. 지금 서로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우편 좌편 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고 어머니가 간거지요. 그때 너희 구한 거 알지 못하도다. 우편 좌편 천국은 네가 기도해서 밤새 철회하고 40일 금식을 멸류관 달라고. 너희 구한 거 알지 못하도다. 그건 기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십자가 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잔은 십자가 진을 마실 수 있겠네. 오늘도 십자가 크게 진 사람이 왜 은혜 받았는가? 여러분, 헌신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은혜 받은 만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겠느냐 물어봐요. 십자가 그만큼 밀루가 있을 거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요한과 야고보 보고 감당했거든요. 근데 누구로서 예비 된 자가 그것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 바꾸셨네. 언제는 십자가지라고 예비, 이거 예비라는 얘기가 또 아십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아, 천국을 멸류가 예비된 사람은 그냥은 안 주구나. 십자가 져라. 일 좀 해. 권사들 헌신해봐. 안디옥기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한번 십자가 치겠니? 끝까지 기도하겠니?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의 종이 되어라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큰 자예요. 말없이 섬길 수 있다. 내가 우리 성은 전부 사랑으로 울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고 그것이 내 문제라고 정말 철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 좋은데 내가 정말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 맡긴 양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욕심 부리고 두 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하거니와 자대가 낄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왜요? 자, 사랑 율법이 완성이라 그래놓고 마지막 때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지 몰라요. 살벌합니다. 에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죠? 빛된 삶, 사랑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 사랑이지만 기도, 기도가 성령인데 그것이 기름이기 때문에 슬기로는 다 전혀는 기름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사랑 얘기, 기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기름 준비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떤 자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어요. 서서. 앉아 서야 있어야 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한 장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한 경우에서 정말 이 나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서서 있으면서 좀 일해보고 있다고 몸이 쳐 있는 거예요. 지금 서서 있는데 힘들죠. 앉아있고 싶죠. 눕고 싶죠. 잠자고 싶죠. 여러분 집회함을 할 때 얼마나 저는 신경 쓴 줄 알아요. 매달 해요. 그리고 또 목요일 뭐 함께 기도한다고 오라고 기도하고 뭐더고 뭐더고 근데 제가 억지는 아니에요. 저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정말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1년이 아니고 저는 38년 동안 달려왔어요. 저는 똑같았어요. 저는 분명해요. 제 본질은 똑같고 일 수밖에 없고 정말이에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 쓸 수는 없어요. 이것을. 이 사건 수리 다 있어요. 물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와 더 수고했으나 다른 사도와 더 수고했으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로 마지막 결론 내리더라고요. 저는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선택해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전하고 싶었고 그 열정에서 뭔가 해보고자 하고 예를 쓰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고 순치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의 육신에서 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피로 보혈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해도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마귀를 이기기 어려웠거늘 세상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 직장생활 돈 벌기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만 어거스틴이 펴서 읽어라 해서 펴서 읽은 것이 이 시기라고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때 그랬거늘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에 동성애를 합법화해 차별금지법하겠다고 의정시 정부에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상 더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소동과 고모라성이 되고 있는데 의젓이 아니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떻게 근데 모두가 그러니까 무감각이 갖고 그런갑다 하고 충격을 못 받아요. 충격을. 마지막 빛의 갑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옳은 행실이다. 나팔 불 때 옳은 행실이 사랑이요. 자, 오늘 결론에 봤어.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랑 얘기하다가 또 마지막 때 준비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면 기도해서 세마포 옷이 준비된데, 내가 사랑하고 실천한 것이 세마포 옷 준비, 내가 옷 준비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옷 준비해야지. 애복 준비 안 하자고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 비유해서 사랑으로 판단합니다. 자,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감옥에 갔을 때, 헐벗을 때 찾아왔느니라. 주여 언제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양이 나한테 한 것이다. 백보다 심판 오른편 양, 왼편 염소, 사랑으로 딱 구분시켰어요. 근데 그 사랑이 성령의 사랑, 기도의 사랑만이 그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 박해주의는 아니에요. 정과 역시 못 박아야 돼요. 그런 사랑 때문에 속지 마세요. 성령의 뜨거운 가슴에 올라온 그 사랑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운동해야 되고 정말 그 뜨거운 가슴에 의해서 하는 사랑 이것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저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사울왕은 왕이었어요. 첫때는 다윗에 옮겼어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군사는 아둘람 굴에 빚진자 환란당 원통한 자는 다윗 군대였어요. 사울왕은 정기군 국가 세금 받아갖고 월급도 주고 계급장도 갖고 멋있게 짝짝짝한 사울왕 군대는 3천 군대가 계속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만 다니면서 했는데 그렇구나. 저는 좋아요. 저는 다윗에 소속한 사람이면 좋겠다.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둘람 굴에서 숨어있어도 좋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화가 있다겠어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주님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열두 제자 다 핍박당했어요. 누가 진짜일까요? 누가 거룩한 하나님 사람일까요? 그런데 사울 따라다닌 사람은 삼천 군사 월급도 받고 칭찬도 받게 됐겠죠. 지금도 교계가 정부와 타협하고 더불어 타협하고 그래서 넓게 가고 쉬운 가고 그러면서 평안한 길 그 가는 길이 과연 그러나 초대는 다윗에게 옮겼는데 어디에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초대를 옮겨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이 내게 초대 옮기면 나는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부교회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가치를 안 사람은 기쁠 것이고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내가 사람 칭찬받을 것인가? 타볼 것인가? 내가 어디에 갈 것인가? 내가 정말 다윗의 군대 아둘람 굴에 숨어서 환란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에서 쓰레기 버림받았는데 세상에 실패자인데 그들을 모아놓고 다윗은 아름다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만들어가지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아둘람 굴 같아요. 사방에서 나 인정 안 합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근데 때가 되면 다윗은 왕에 올랐어요. 나는 확실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 잘했다가 아니고 주님이 세워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